패치노트 확인. 레전드 오브 론테라 2.14 패치노트는 제가 맞죠. 새로운 확장팩 벤두슨 너머가 업데이트됐어요. 9명의 챔피언을 포함한 126개의 새로운 카드가 추가되었죠. 시간은 없고 패치는 많고 9명의 챔피언을 설명해드릴 테니 잘 따라오세요. 첫 번째 챔피언은 저예요. 전 타격 시 적덱의 맨 위에 있는 카드 10장에 무작위로 섬광탄 함정 2를 설치하죠. 적덱에서 섬광탄 함정이 발견되면 적필드에 있는 무작위 유닛에게 피해를 1 입히게 됩니다. 중첩돼서 발동될 수도 있죠. 이렇게 함정 5개를 발동시키게 되면 전을 레벨업하게 됩니다. 레벨업한 전은 타격 시 섬광탄 함정 4개를 설치하고 이 라운드에 발동한 4 함정수만큼 적 넥서스에 피해를 입히게 되죠. 티모데이랑 합을 맞춰봤는데 상대가 정신을 못 차리더군요. 두 번째 챔피언은 제라스. 제라스는 아군 명수를 4개 이상 파괴하면 레벨업하게 되죠. 2레벨 제라스는 아군 명수가 파괴될 때마다 최악인 적에게 피해를 3 입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제라스는 태양 원판 복원에 성공하면 한 번 더 레벨업하게 되죠. 3레벨 제라스는 라운드 시작 시 최악인 적과 적 넥서스에 피해를 5 입히게 돼요. 이때 만약 적 유닛이 사망 위기에 처했다면 죽는 것이 아닌 소멸하게 된답니다. 끔찍한 광경을 보고 싶지 않다면 대비를 해두는 게 좋을 거예요. 세 번째 챔피언은 직스. 직스는 아군 명수를 4개 이상 파괴하면 레벨업하게 되죠. 레벨업한 직스는 공격 시 직스를 방어하는 유닛과 적 넥서스에 피해를 2 입히게 됩니다. 그리고 아군 명수가 파괴될 때도 적 넥서스에 피해를 2 입히게 되죠. 제라스와 직스, 이 둘의 조합은 어울릴까요? 네 번째 챔피언은 트리스타나. 트리스타나는 이 게임에서 다중지역 아군을 소환한 횟수만큼 공격력을 얻게 되죠. 다중지역 아군은 카드 우측 상단에 지역이 2개 표시된 유닛을 말합니다. 트리스타나는 다중지역 아군을 4명 이상 소환하면 레벨업하게 되는데 기존 효과에 추가로 다중지역 아군을 소환할 때 공격력 1과 여파 효과를 부여하게 됩니다. 여파는 새로 생긴 키워드예요. 다음 챔피언 뽀삐를 소개하면서 같이 설명해드리죠. 다섯 번째 챔피언은 뽀삐. 뽀삐는 공격 시 뽀삐보다 공격력이 높지 않은 모든 아군과 자기 자신에게 공격력과 체력을 1 부여하죠. 뽀삐는 아군과 함께 3번 공격하면 레벨업하게 되는데 레벨업한 뽀삐는 기존 효과보다 더 강력해지고 추가로 여파 효과를 부여합니다. 여파는 공격 시 적 넥서스에 피해를 1 입히는 키워드입니다. 또한 중첩될수록 강해지죠. 중첩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신다고요? 아무런 키워드가 없는 유닛에게 여파 효과를 부여하면 1중첩 여파 키워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또다시 여파 효과를 부여하면 여파 키워드가 2중첩으로 업그레이드 되죠. 이런 식으로 무한중첩이 가능합니다. 뽀삐와 트리스타나를 잘 이용해주면 여파 키워드를 활용한 덱도 가능해 보이네요. 여섯 번째 챔피언은 베이가. 베이가는 소환 시 어둠이 없으면 손에 한 장을 생성하게 되고 라운드 시작 시 어디에 있든 내 어둠의 피해량이 1 상승합니다. 어둠은 적 유닛 하나에게 피해를 2 입히는 집중 주문 카드죠. 베이가는 어둠으로 피해를 12 이상 입히면 레벨업하게 되는데 레벨업한 베이가는 기존 효과에 추가로 내 어둠이 아무것이나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됩니다. 넥서스도 지정할 수 있죠. 일곱 번째 챔피언은 세나. 세나는 소환 또는 공격 시 어둠이 없으면 손에 한 장을 생성하고 피해 및 처치 주문이 신속 주문으로 빨라지게 되죠. 세나는 소환된 상태에서 주문으로 유닛을 3 이상 살해하거나 아군 루시안이 사망하면 레벨업하게 되는데 레벨업한 세나는 기존 효과에 추가로 내 피해 및 처치 주문의 비용이 1 감소합니다. 베이가와 세나, 말 안 해도 다들 아시겠죠? 여덟 번째 챔피언은 사이온. 사이온은 버려질 때 최강인 아군에게 압도 효과를 부여하고 다시 내 덱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게임에선 버린 카드 한 장당 공격력 1을 얻으며 최대 7까지 얻을 수 있죠. 사이온은 버리거나 소환한 카드의 공격력 합이 35 이상이면 레벨업하게 되는데 레벨업한 사이온은 사망할 시 압도와 하루살이 키워드를 가진 돌아온 사이온을 소환합니다. 돌아온 사이온이 소환되는 순간 결집 효과로 공격 토큰을 얻게 되죠. 사이온, 불같은 성격은 룬테라에서도 여전하군요. 마지막 챔피언은 나미예요. 나미는 주문을 시전하면 행동불가 상태가 아닌 아군 중 최악인 다른 아군에게 공격력 1을 부여하죠. 나미는 주문 만화를 7 이상 얻게 되면 레벨업하게 됩니다. 레벨업한 나미는 더 강력한 효과를 부여하죠. 나미와 피즈를 같이 사용하는 생선덱은 가능할까요? 다음은 장식 요소예요. 새로운 확장팩을 기념하여 벤들숲 전초기지 신규 보드판이 출시되었어요. 아, 마음이 평온해지는 음악. 보드판 말고 다른 장식 요소도 조사해보도록 하죠.
이 단짝이는 사수 강아지예요. 저도 한 마리 키우고 싶을 정도로 귀여운 녀석이죠. 밴드숲에 어울리는 새로운 카드 뒷면도 출시됐네요. 단짝이와 카드 뒷면은 이벤트 패스를 통해 획득할 수 있죠. 이번 패스 구성품이 좋은데요. 뿐만 아니라 월드 챔피언십을 기념한 세트도 상점에서 무료로 획득할 수 있답니다. 오늘 패치노트는 여기까지예요. 잠깐만 조용히 해줄래요? 준비 빵! 헤드샷! 저 칭크스처럼 되고 싶지 않으면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는 게 좋을 거예요.